6초 단경 29번째 시간입니다. 무상송각의 5번째 시간입니다. 참된 도를 만나고자 하는가? 행함이 바르면 곧 도이다. 참된 도를 만나고자 하느냐? 행함이 바르면 곧 도이다. 네. 도라고 이제 이름을 뭐 도다 이래 붙였는데, 그 역시 이제 이 이름은 그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가명입니다. 도라고 하는 어떤 무엇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전 바로 지금 이건데, 이거는 이제 이것이 이렇게 여기에 통하게 되면은 이거는 분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라고 이름을 붙이기가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도라 하는 것만 억지로 이렇게 붙여놓은 이름이고, 그래서 여기는 행함이 바르면은 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하자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함이 바르면 도다, 그 행함이 바르다 이러면은 마치 무슨 도덕, 도덕적인, 양심적인,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아, 그 사람 행동이 참 바르다 이러면은, 아, 그 양심적이다, 거짓말 안 한다, 정직하다, 뭐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도가 어떤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편으로 한 말인데 쏘고만 안 되는 겁니다. 도로는 이걸 가리키는 건데, 이건 분별이 되지 않는 거거든. 이건 분별이 되지 않는 건데 어떤 거다라고 하면은 그건 다 그저 망상이지, 망상. 헛된 말이란 말이야. 이거죠. 근데 이거는 전혀 분별이 되지 않는 건데, 어떤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행함이 바른 게 도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 앞인가 뒤인가 보면 이런 말은 있습니다. 일행삼매라는 말이 있어요. 일행삼매. 그 깨달은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깨달음은 바로 일행삼매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일행삼매에 대한, 그럼 일행삼매가 뭐냐 이런 물었을 때 상행일직심이란 말이 있어요. 항상 하나의 곧은 바른 마음을 행한다 이제 이런 말인데, 그것도 이제 말로만 보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한번 억지로라면 억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구나. 이제 말하자면은 둘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행하는 사람이 있고 뭐 행함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한다 이래 하면은 이건 전부 망상입니다. 도가 아닙니다. 도는 나라고 할 게 없고 행동이라고 할 게 없고, 그런 차별이 안 생길 때, 그럴 때 이제 온 천지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돌아갈 것도 없고 원래부터 하나예요. 원래부터 그저 이 일 하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뜻에서 뭐 행함이 바르면 도다 뭐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도가 뭡니까 하고 묻는 것부터가 벌써 그게 망상이고, 도는 이런 거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망상 위에 또 망상을 하는 겁니다. 예. 도가 뭡니까 하고 묻는 것이 이 망상이지,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물 속에서 물을 찾고,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고, 뭐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다. 그게 바로 도가 뭡니까? 바로 욕을 가리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하는 질문부터가 이게 다 망상이에요. 이제 이게 통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런 망상을 하는 건데. 근데 그 망상에 맞장구를 쳐가지고, 도는 이런 거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걸 또 뭐라고 합니까? 머리 위에 또 머리를 얹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 건데, 망상 위에 또 망상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지금 이거라니까. 도가 있고, 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일이거든, 이일 하나. 이것만 이렇게 한번 왔다 버리면, 항상 있는 일이에요, 항상. 늘 변함이 없고, 언제나 그냥, 항상 그죠, 이일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겁니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찾을 수도 없는 것이고, 본래부터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확인해 놓고 보면은, 이거 원래부터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못 찾아도 자기 마음이고, 찾아도 자기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못 찾아도 자기 마음을 못 찾고, 찾아도 자기 마음을 찾은 거니까, 원래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있던 그대로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말도 결국은 방편입니다. 하여튼, 지금 이겁니다. 요일 하나죠, 하나. 그래서 도가 뭐냐 하는 거는 이제 망상, 어쩔 수 없이, 망상하는 입장에서는 망상으로 물을 수밖에 없지. 어쨌든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보통 우리가 도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선사들은 똥막대기다, 무슨 잣나무다 하기도 하고, 손가락을 세우기도 하고, 법상을 치기도 하고, 주장자를 휘두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 헛되기다 하기도 하고, 나무토막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저 한강물을 한 입에 담아시면 말해줄 수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이제 방편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런 말을 듣고 뭘 이해를 하는 건 아니고, 한번 거기서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한번 그 생각이 한번 쉬어져야 돼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 그건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남이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 생각이 쉬어지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명백하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생각이 쉬어진다 이 말도 이제 사실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이 하면 쉬어져야 되겠구나. 그럼 이렇게 또 생각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생각에만 묶여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 말도 도움되는 말이 없어. 그게 도움되는 이제 말은 어떤 말이냐? 도저히 알수 없는 말. 도저히 저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말. 그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건 생각이 할 수가 없으니까. 생각이란 놈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가 뭐냐 이겁니다.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법이 뭐냐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고, 이렇게 가르치는 여기에는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 효과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설명을, 그건 자기가 겪어봐야 하는 거고,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직진심이라고 그러거든, 직진심. 마음을 바로 가르친다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을 바로 가르치는 효과가 있는 거지. 마음은 언제나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마음은 출몰하지를 않아요. 몰, 사라졌다가 출, 나타났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마음은.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항상.
이제 거기에 생각은 출몰을 하지. 생각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감정이나 뭐 욕망이나, 예? 뭐 이런 거는 출몰이, 다 출몰을 하는 거죠. 근데 마음은 출몰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제 이렇게, 하여튼 뭐 이런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야. 설명할 수가 없고, 이해할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이거다. 뭐냐, 이거다. 뭐냐, 그러면 이거다. 설명할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한번 그, 알고자 하고 찾고자 하는 그 분별심이 한번 끝장이 나는 순간에 모든 게 명백해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도를 묻는 사람을 제도하는 길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깨달음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이 항상 생사심이 죽어야 된다. 그거 죽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옛날 선사들이. 생사심 또는 생멸심. 생사심 또는 생멸심이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러니. 그게 뭐냐 하면, 뭐 다른 말로 하면, 분별심. 이게 뭐지 하는 거, 알고자 하는 고놈이 한번 씌워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거 씌워져야 이제 씌워지고, 씌워지면 이제 이 바탕이 턱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깨달음은 뭐 없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수행은 많이 하고 온갖 경계를 경험하겠지만은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 그 선정을 멸진정이라고 그래요. 멸진정. 생사심, 생멸심. 이 분별심이 소멸한 거를 멸진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분별심이 소멸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거든. 모든 게다 사라진 것 같고. 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번 체험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불의중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불의중도라 하는 것은 하여튼 막 그런 건데, 그것도 뭐 하여튼 체험을 해 봐야 돼. 무조건 하고, 한번 지금 그 깝깝하고 답답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기서 한번 막 뒤집어진다 할까?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다는 식으로 한번 뒤집어져 봐야, 저절로 밝혀지는 겁니다. 참된 도를 만나고자 하는가, 행함이 바르면은 곧 도이다. 어쨌든 이 말은 상당히 오해 여지가 많은 좋지 못한 말입니다. 행함이, 이제 이걸 굳이 우리가 억지로 이해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오로지 이 도에만 관심을 가지고 딴 거는 쳐다보지 않는다. 막 그런 말로도 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깨달음이 올 것이다. 뭐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하여튼 억지스러운 이해고,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될게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자기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면 다른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결국 속이는 거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남이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생각이 시킨 대로 우리가 살거든. 그게 중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생각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그 조종으로부터, 생각이 자기를 조종하거든. 자기 생각에 조종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한번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말하자면 이 무한한 근원에 통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생각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죠. 스스로 만약 도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은 어둡게 행동하여 도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다음 구절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를 향한 그 일편단심 한결같은 마음이 없다면은 결국 뭐 이리저리 헤매가지고 결국 도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으니까 아마 앞에 행함이 바르면은 곧 도를 만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행함이 바르다는 것은 항상 도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 막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있겠죠. 그거는 이제 어쨌든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제 이건 제 경험으로 전적으로 경험적인 말 경험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우리가 분별심을 이겨내고 자기의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의 그 힘, 그 마음의 힘이 뭐랄까 이 분별심을 벗어나는 이 공부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그걸 뭐 몰두한다, 몰입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인 몰두나 몰입은 그거는 또 다른 경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제 그 점이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인데 우리가 일편단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부러 인위적으로 자기가 의도적으로 내가 이걸 깨달아야지 깨달아야지 하고 자꾸 그 자기 암시를 하고 뭔가 이렇게 딴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자기가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자기 생각이라든지 의식을 몰아가는 그런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조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경계를 만들어내는 거지 깨달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시간이 지난 뒤에 결국에는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자기의 생각을 넘어선다라는 것은 자기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생각을 넘어설까? 모르죠. 안다면은 그건 지 생각이지 넘어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모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선지식은 분명히 가르침을 준단 말이에요. 생각을 넘어선 그 도가 깨달음이 뭐냐? 이거다, 이거다. 가르침을 준다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보면 다 생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이렇게 가르침을 드리거든. 그러니까 답은 이렇게 나와 있다. 어디가 도냐? 어디가 길이냐? 아, 이거다. 여기가 길이다 하고 답은 이렇게 나와 있다. 근데 이 길을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런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입장입니다. 그 입장이 되어야 이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어. 이거니까, 이거니까, 바로 이거니까. 답은 나와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이게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옛날 사람들이 뭐 은산칠백이니 의단이니 금강곤율곡봉이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알 수가 없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답은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이거다. 여기에 대해서 뭐 말도 많고 여러 가지 굉장히 이에 대해서 뭐 설명하는 사람도 많고 막 이게 말이 많은데 정말 좋지 못한 말들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지가 그냥 상상을 해서 말하는 것은 그건 아주 위험하고 좋지 못한 거예요. 그 망상이죠.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고 아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거라고 그냥 이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꽝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벽에 딱 부딪혀가지고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입장인 거죠. 그렇게 그벽 앞에 부딪혀서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는 그 입장에서 계속 포기하지 않고 어쨌든 내가 이거는 끝장을 봐야 된다 하고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이 돼 버리거든요. 자기가 모르는데 그냥 툭 하고 해결되는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걸 어떻게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할 그런 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조금 이제 게으름을 부리는 사람이겠죠. 실제로 아니 내가 이게 선이 뭔지 도가 뭔지 한번 맛을 봐야 되는데 깨달아 봐야 되는데 체험해 봐야 되는데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도가 뭐냐 이거다 하고 답은 주어져 있단 말이야 이게. 길이 주어져 있어요. 길이 눈앞에 주어져 있는데 그거를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는 그 깝깝함이 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무슨 행동을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 길이 앞에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라고 막 이게 무슨 말인지 뭘 어떻게 하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답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이거단 말이야. 길이 어디서? 길은 바로 이겁니다. 도가 뭐냐? 또 도는 길이란 뜻이잖아요. 도가 바로 이거다 이 말이야. 바로 이거거든. 뭐 어떻게 할 수가 어떻게 뭐할 방법이 없지. 그냥 이거라니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일도 사실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이거라.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건대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그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지. 아니 길이 주어져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그러면 매일매일이 그냥 완전히 허송세월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아니 뭔가 조금이라도 공부를 한다면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얻는 게 없이 매일매일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막혀 있으니까 벽 앞에 딱 막혀 있기 때문에 도화문은 이거다. 아주 동일한 항상 똑같은 단순한 답이 주어져 있거든요. 이 벽에 가로막고 있는 듯이.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그거를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뭐라도 하나 얻어야지. 그 심정이 발동이 되면 공부가 자꾸자꾸 늦어지는 거라. 그건 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말하자면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딴에는 아, 내가 뭐라 조금이라도 한게 얻어야지라고 그게 성실하다고 여기는지 모르지만은 성실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건 잡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뚫고 지나가야 될 통로는 지금 막혀 있는데 자꾸 그 두리번두리번 엉뚱한 걸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그 이제 자꾸자꾸 시간이 늦어지고 힘이 축적이 되질 않아요. 계속 여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축적이 돼가지고 언젠가는 이게 한번 빵 터지는데 그게 자꾸 뭐, 생각을 가지고 그래,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고 오늘도 하나 뭐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내일도 하나 얻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깨달을 가망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계속 그래 잡생각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가로막혀 있으면은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여기서 한번 버텨가지고 여기서 끝장을 내야 된다 하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게 길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 되면은.
그게 이제 제가 옛날 도반들을 봐도 그렇고 하여튼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뭔가 본질적인 거 하나를 해결하면 다 끝나는 다 다른 건다 문제가 될게 없는데 본질적인 걸 회피를 하고 주변에 그 잡다한 거에 신경을 관심을 주는 그러면 마음이 흩어져 가지고 힘이 모이지가 않죠. 그래서 화두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하잖아. 뭐 그냥 오로지 화두만 들으라 그렇게 하는데 이제 뭐 저는 그걸 시키지는 않습니다. 화두 드는 것 자체가 벌써 인위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 별로 효과가 있다고 보질 않고 단지 자기가 진짜로 한번 이걸 떨궈내고 싶다. 정말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면은 답은 주어져 있거든, 이렇게. 이거다고. 아주 단순한, 뭐 아무것도 다른 거 이렇게 이리저리 둘러볼 거 없어요. 답은 딱 주어져 있어. 이거라고. 여기서 끝장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끝장을 보고 싶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쩌겠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뭐, 어쩌겠습니까? 하여튼, 여기서 한번, 이것뿐이요, 이것뿐이요. 길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길입니다. 답은 주어져 있고, 이게 답이에요. 아주 단순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집중적으로, 근데 뭐 집중해서 설법을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하여튼, 그 스승께서 뭔가를,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자꾸 자랑을 하는데, 저기 뭔지 나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할 길은 없고,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그냥 그런 심정으로 매주 이제 뭐 가서 앉아 있었던 것뿐이고, 그러면 이제 주중에는 그냥 일상생활을 합니다. 하는데 마음속에는 항상 해결되지 않은 그것이 늘 이렇게 숙제처럼 하나의 부담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그게 뭐 일부러 의식할 필요도 없이 그만 저절로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무감이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비유를 그래 들었거든. 세금을 몇 년간 못낸 백성과 같아야 된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세금을 못 내면은 요즘 치면은 신용불량자거든. 그럼 빨리 갚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야 정상적인 생활을 하죠. 이게 부담이죠, 부담. 그러니까, 이거를 하여튼 내가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 부담은 있는데 할 도리는, 길은 없고, 세금을 내고 싶은데 돈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런 입장이에요, 항상. 저절로 말이에요. 이제 그런 입장에 처하도록 가르치는 게 이제 좋은 선지식이죠.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좋은 선지식이라면은 사람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도둑놈을 잡아가지고 훔친 물건을 싹다 빼앗고는 훔친 물건 또 내놔. 이렇게 치조하는 사람과 같아야 된다. 분명히 다 빼앗아가지고 이제 훔친 물건 다 내놓고 아무것도 더 이상 없는데 계속 내놔라고 이제 다그치니까 미실지경이지. 이제 그렇게 해야 그게 좋은 스승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길은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거란 말이야. 좀 명백한 겁니다. 뭐 설명할 것도 없고 뭐 이리저리 따지고 이해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라고 이거라고. 길은 분명하게 답은 나와 있는 거거든.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건 게으름 부리는 사람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그건 게으름 부리는 사람이에요. 이해하려고 할 것도 없어. 이해할 게 없고. 그럼 이거죠. 이거.
답 길은 딱 나와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라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죠. 성급하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자기 마음 속에서 해결이 돼야 됩니다. 자기 마음 속에서 해결이 돼야 되지 생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 속에서 해결이 돼서 마음 속에서 그 짐이 사라져야 돼요. 짐이 사라지고 모든 게 이렇게 쉬워져서 막다 이렇게 통해야 되는 거지. 생각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만약 스스로 도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은 어둡게 행동한다. 깨어른 거죠. 어둡게 행동한다는 건 깨어가 생각 따라가는 게 그게 어두. 생각은 따라가서 생각 자기 생각으로 뭘 어떻게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그게 바로 어두운 겁니다. 이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건가 저건가 이래 해야 되나 저래 해야 되나 하고 궁리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어두운 겁니다. 생각 속에 있는 게 망상이기 때문에 그게 어두운 거예요. 무명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통해야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해방이 돼가지고 모든 게다 밝게 드러나지. 그래서 스스로 도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그런, 아이고, 이거다. 딱 주어져 있는, 주어져 있잖아요. 바로 이거다. 이것뿐입니다. 바로 이거지. 뭐, 딴게 있는 게 아니야. 이걸 일로 부처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름을 선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름을 일 붙이는 거거든.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것뿐입니다. 아무것도 이해할 게 없습니다.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세간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세 속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세 속에 관심을 안 가진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 속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제 그 아까 제가 한번 이렇게 이 분별심의 벽을 뚫고 나가려면은 힘이 축적이 돼야 된다 했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이 마음의 힘은 결국은 관심의 힘입니다. 관심이죠. 마음이 어느 쪽에 쏠려 있느냐의 문제. 그런 거죠. 항상 이 공부에 이거를 한번 뚫고 나가서 체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관심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된다기보다는 저절로 그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거 위에 깨달음 이외에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심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어느. 관심이 사람이라는 게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산만해서 못 살아요. 그러면은 어느 하나에 관심이 집중돼야 이제 그 힘이 생기죠. 그걸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뚫어내지 못한 사람들은 하여튼 다른 모든 걸 유보해 놓고 유보 세상 모든 일을 일단 미루어 놓고 그걸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급한 게 이거기 때문에 급한 게이 깨달음이기 때문에 다른 건 일단 유보한다 이 말입니다. 미루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마음이란 게 항상 왔다 갔다 이 왔다 저 갔다 이러면 이렇게 산만해져 가지고 그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가지고 이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분별 망상이라는 벽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뚫고 내지 못한 사람은 다른 데는 그만 다른 모든 일들은 일단 미뤄놓고, 이게, 이 일이, 이 깨달음이라는 이것이 나한테 지금 첫 번째 과제, 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그첫 번째 과제다.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오래 걸리질 않아요. 그러면 오래 몇년안 걸립니다. 그렇지 않고 뭐 나는 세속 일도 관심이 많고 세속에도 할게 많고 공부도 또 하고 이러면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둘다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공부 포기하고 세속에만 또 이렇게 빠져들던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출세간 일에 성취를 하고 싶으면 출세간 일에 일단 뭐든 관심과 마음이 쏠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이런 데도 관심 있고 저런 데도 관심 있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안 되죠. 예. 사람 마음이라는 게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잘안 되는 겁니다. 근데 비록 좀 산만하고 마음의 힘이 집중력이 부족하고 뭔가 마음의 힘이 좀 부족하게 느끼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서운 게 뭐냐 하면은 지속적으로 하나의 관심을 가지면은 우리 옛날 말에 빗물이 바위도 뚫어낸다고 이게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이 깨달음을 꼭 끝까지 해내서 내가 꼭 이걸 뚫어내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옛날부터 막 한결같은 마음 일구월심이라 그러잖아. 어째 그냥 나는 요거 하나를 해결해야 된다. 그걸 이제 첫 번째 과제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몇년안 걸립니다. 이게 아무리 둔한 사람도 절대 몇년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이제 잘안 되는 이유는 자꾸 딴데 관심이 많아서 산만해져 가지고 이렇게 그렇거나 아니면은 욕심을 앞세워 가지고 뭘 자꾸 아니 요거 내가 요거 알았다 저거 알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챙기려고 하거나 옛날 선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집을 짓듯이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를 알고 둘을 알고 그건 전부 유의법이고 세간의 일이고 망상이지 이 공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답은 하나 딱 주어져 있어. 이거라고 이거 하나. 누구든지에게 딱 주어져 있어. 요거 하나라고 요거 하나. 그러니까 뭐 이것 알고 저것 알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답은 주어져 있다니까. 도가 뭐요? 이거단 말이야. 딱 주어져 있거든. 눈앞에 항상 이게 답은 딱 드러나 있습니다. 도가 뭐냐? 이거다. 이거란 말이에요. 딱 드러나 있어, 항상. 마음이 뭐냐? 이거다. 이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또뭐 세속 일은 우리가 뭐 세속에서 살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긴 있죠.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그거는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만은 자기 마음은 항상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이제 하는데 비유를 뭐 호르몬이가 외동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 되면 된다. 그런 비유를 하는데, 뭐 그런 비유도 좋고,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막 항상 그 놈이 걱정이 돼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좋고, 또뭐 어떤 남녀간의 무슨 연애 감정이라도 해도 좋아. 막 계속 그 생각이 나. 또는 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이나 취미가 생겼어. 뭐 자나깨나 예를 들면 바둑 처음 배우는 사람은 뭐 자나깨나 바둑판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식으로. 어떤 그런 식으로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이거 이게 계속 이제 뭐 관심사 1번 그렇게만 되면은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결될 날이 있습니다. 이게 이것이 자기 관심사 1번 첫 번째 관심사다. 그러면 되지.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게 세간을 혐오를 보지 않는다라는 게뭐 세속을 뭐 옳음과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로지 그만 이 도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참으로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의 흠을 보는 게 세간의 일은 다 도에서 이 도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 흐물이거든. 모든 세간 일이.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관심이 없다. 그런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이걸 이제 뭐 뚫어내고 이제 뭐 이제 좀 자기가 이제 자리가 잡히고 자신감이 생기고 했으면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는 뭐 세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할 일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세간에 뭐큰 의미를 두지는 뭐그 않기 왜냐하면 결국 세간이란 다 허망한 일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는 없어요. 만약 타인의 잘못을 본다면은 자기의 잘못이 도리어 증거이다. 그러니까 세간이나 남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은 왜 그게 자기 잘못이 증거냐? 그게 지가 분별하는 거고 지가 시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심에 휘말려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우리가 이 불교를 출세간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출세간법. 종교로 치면은 초월종교입니다. 초월종교. 종교에 대해서 뭐 종교란 이름으로 우리가 굉장히 폭이 넓어요. 종교란 이름으로 이제 그 세상에 알려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굉장히 폭이 넓은데 이제 가장 이제 뭐랄까 1차 일반적이고 1차적인 그런 뭐냐 하면은 기복 종교죠. 기복 종교. 그냥 세속의 좋은 일을 바라는 그걸 이제 하는 게 이제 아주 원시적인 거고 원시적 왜냐하면은 이거는 출세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복 종교는. 복을 빈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세속의 복이죠, 전부가. 세속에서 자기한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가족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사회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인류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세속적인 겁니다. 기복이 그게 이제 기복이에요. 그게 기복. 그래서 그거는 모든 종교의 저변에 깔려 있는 원시적인 종교 심성이죠. 왜냐하면 그건 세속 사람들이 다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원신들의 종교는 그것부터 시작됐을 거예요. 세계를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죠? 날씨라든지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사계절이 변하고 뭐 태양과 달 원신들이 뭐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는 저걸 뭔가 조종하는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 삶에 좀 유익하게 모든 것이 되도록 비는 거죠. 그게 기복이죠. 그러니까는 기복 신앙은 세속의 일이 잘 되라고 비는 건다 기복입니다. 그거는 출세간의 법이 아닙니다. 그건 세속적인 거죠. 기복적인 거죠. 그게 가장 원시적인 종교입니다. 그 이제 무속 같은 것도 무당이 하는 것도 다 이제 기복이고. 그리고 뭐 불교 안에도 복을 빈다는 건다 기복적인 요소고, 뭐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게 있고, 뭐 모든 종교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기복. 그 시작은 대체적으로 막 기복 신앙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죠. 저 같은 사람은 좀 특별해서 그런 거안 했지만은 저는 기복 신앙을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속에서 내가 잘 돼봐야 뭐하노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세상 속에서 뭐잘 되는 거는. 근데 이제 종교를 또 보면은 그 기복신앙이 조금 인간의 이성이 발달을 하면서 조금 이제 한 차원 높아진 게 뭐냐 하면은 그 도덕 종교, 윤리 종교. 그러니까 기복이라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이기적인 거잖아요. 내 잘 되기를 바라는 거니까 자기 중심적이죠.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을 극복해라고 가르치는 건 도덕이에요. 윤리죠. 그러니까 지만 잘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요즘 절에서도 보면은 수능 기도할 때 우리 아들만 합격하려고 빌지 말고 모든 애들이 다 합격하라고 좀 빌어주세요. 그래서 그 이제 도덕 관념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복은 너무 유치하다. 그러니까 조금 차원을 높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복은 굉장히 그 원초적인 자기 중심적인 욕구의 추구라고 한다면은, 도덕은 타인을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 사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게 도덕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종교가 이제 조금 차원이 높은 종교로서 우리 사회에 널리 인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성직자들은 실제 사람들이 성직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슨 초월적인 깨달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뭔가 사람들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뭐 신문지 상에 보세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 누가 깨달았다 그런 거 소리 기사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성직자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살고 도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을 말 준다 그러면 막 나오죠. 그런 기사는. 그러니까 기복 신앙보다는 차원이 조금 높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가 좀더 발현이 된 거고. 근데 이 출세간을 말하는 초월 종교는 도덕 종교도 넘어선 겁니다. 도덕 종교도 넘어선 거예요. 이거는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좀더 좋은 일이 많아지길 바란다 하는 기복 신앙이나 도덕적이어야 된다 하는 것까지는 전부 이성에 기대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나 본능이나 본능적인 욕구나 어떤 그 인간의 사고, 이성, 분별심에 기대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기복도 도덕신앙도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좋고 나쁜 게 있고 좋은 걸 추구하고 나쁜 걸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통점이죠. 기복신앙과 도덕신앙의 공통점이죠. 이게. 근데 출세간을 말하는 이 초월 종교는 좋고 나쁜 걸 넘어서라 그런단 말이에요. 선악을 넘어서라 그런단 말이야. 예.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그런 그 세속, 우리의 분별심이라는 사고방식의 세계를 넘어서 가지고 더 본질적인 말하자면 더 근원적인 실제를, 실상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넘어서라, 분별을 넘어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초월 종교죠. 이거는 일반 사회에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에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그냥 잘 모르고 그냥 그걸 세속적으로 이용을 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왜냐하면 이건 세속적으로는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세속적인 용도로는 전혀, 세속적으로는 반드시 좋고 나쁨이 있어야 되거든, 세속적으로는. 옳고 그름이 있고 좋고 나쁨이 있어서 우리는 옳은 거와 좋은 걸 추구를 해야죠. 그게 세속이니까. 근데 그거를 넘어서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서는 그건 전혀 쓸모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속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 행동을 하는, 행위를 하는 우리가 종교인들을 놓고 본다면은 피라미드형이에요. 기복신앙이 가장 많은 사람이 깔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덕 종교가 이제 조금 더럽게 있고, 초월 종교는 그 꼭대기에 아주 미미할 정도로 있습니다. 배치되질 않아요. 예. 그거는 이제 정말 이제 타고난 자기 존재의 본질이랄까, 근원을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타고난 사람들이 좀 하는 그런 좀 근원적인 탐구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세속과는 철저히 다른 길이고, 이건 뭐 아주 이제 우리 마음, 우리가 하여튼 뭐 세속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하는 거니까, 길이 좋고 나쁨, 옳고 그름으로부터 해탈하는, 그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다 분별심이고 생사심이고 생멸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하고 따지는 그게, 거기서 벗어나서 무한한, 그래서 이쪽을 체험을 하고 이쪽 공부를 깊게 이렇게 해가다 보면은 이 무한한 우주가 그냥 펼쳐져 있을 뿐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이제 그런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한하고 끝없는 우주가 펼쳐져 있고 그냥 그 그런 거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는 그냥 허망하게 흘러가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합니다. 영원의 세계로. 영원의 세계는 기복에 있지도 않고 도덕에 있지도 않고 초월에 있는 겁니다. 영원의 세계죠. 여기는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무상하고 허망한 일이 없는 거니까. 이게 우리 불교의 깨달음인 것이고, 우리가 이 공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양다리 걸쳐서는 세속에도 관심이 있고, 그뭐 초월적인 출생안에도 관심이 있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해가지고는 잘안 됩니다, 이게. 좋고 나쁨이라는 그런,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분별심에서 한번 벗어나야 되는 문제거든요. 벗어나서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세계 속에 이렇게 진입을 해서 이 세계의 실상을, 이 세계 실상은 무한한 흑공과 같은 무한한 우주거든요.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이걸 이렇게 맛을 보려면은 뭐 세속적으로 뭐 이러니 저러니 하는 그런데, 일단 그거는 밀쳐놔야 됩니다. 예. 제가 하여튼 옛날에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나중에 이 공부를 해서 체험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서 그때 다시 세속을 보고 세속에도 뭔가 가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 하지. 나는 지금 이 실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세속에 대해서 왈왈부한다고 해서 그게 뭐 어떤 완전한 선과 완전한 악이 있을까 알 수가 없다. 그런 입장에서 일단은 이제 이 우리가 분별심을 넘어선 이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하여튼 그런 심정으로 저는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하여튼 뭐 이게 다 그런 말이에요. 만약 타인의 잘못을 본다면 하는 것은 막 시시비비 뭐 이렇게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 옳으니 그러니 뭐 맞니 틀리니 하는 이제 그런 걸 한다면은 다 그게 자기가 분별심을 내고 자기가 자기 생각에 매여서 못 벗어나는 거니까 결국 자기 잘못이다 이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뭐 좋으냐 나쁘냐 옳으냐 그러냐 그런 게 아니라 결국 그건 자기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쳐다보고 자기 문제 해결에 모든 관심을 둬야지, 누가 어떻더라 뭐 그건 세속적인 거 이거 그건 분별심이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세속의 분별심을 못 벗어나지,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누가 어떻더라, 이런 식으로 그런 하여튼 뭐 그런 게 생길 이유도 없는 것이고.
오로지 자기 문제 해결을 하는데 모든 관심이 기울어져야 그래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게, 옛날 사람 그래 얘기했잖아. 만 사람을 이기기는 쉬워도 자기를 이기기는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 헛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문제 해결 하나를 해결하는, 자기를 이겨내고, 자기의 그런 번뇌를 다 벗어나서 자기 문제 하나를 제대로 해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여튼 힘을 쏟아야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길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어요. 딱 이거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따지고 헤아리고 할거 없습니다. 바로 이거요. 도가 뭐냐 이거다. 법이 뭐냐 이거다. 바로 이거다 말이야. 이게 하나. 이거 하나죠. 이거 하나. 이거 아주 명백한 거죠. 이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한번 확 이렇게 덩그집 막 빠진다고 할까? 그럼 아무 일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게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진짜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감옥의 문을 나서는 게 끝이 아니고, 그때부터 자유인으로서 이제 살아봐야 되니까. 이 자유로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살아봐야지. 이일 하나야, 일 하나.